안녕하세요. 코난거긴 편의 오디오월드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오렌더 A1000의 독특한 기능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오렌더는 사실 뭐 다양한 입출력 뭐 이런 것들, 아날로그 출력 이거는 이제 DAC까지 내장하고 있었지만 기존에 없었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생겼어요. 블루투스가 생겼다든가 구글 캐스트가 생겼다든가. 예, 근데 그 중에서 입력단 하나가 또 새로운 게 추가가 됐습니다. 그렇죠. 예, 오렌더 역사상에 이런 입력단은 본 적이 없었는데 예, HDMI ARC 입력이 드디어 생겼습니다. 네. ARC 입력. 김편님, ARC 입력이, HDMI ARC 입력이 왜 필요할까요? 하이파이 기기에서. 그러니까 요즘 그 유튜브, 넷플릭스 많이 보시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저만 해도 이제 시청실에서 75인치 TV로 많이 보는데, 네. 이거를 제 그 좋은 오디오 시스템으로 끌어오고 싶을 때, 예. 그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주는 게 HDMI ARC 단자거든요. 네. 그 사운드를 좀 더 고품질로 갖고 오는 하나의 단자다. 예. 그리고 예전에 광 케이블은 하지 못했던 더 이상의 고품질 사운드 전송이 가능하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시중에 하이파이 기기들에도 HDMI ARC가 많이 채용돼서 나오고는 있습니다.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 이렇게 2채널 하이파이 시스템에 HDMI ARC를 적용해서 영상을 보는 이유는 음성 출력이 이제 그 TV나 뭐 사운드바 이런 것들이 성에 안 차기 때문이거든요. 그렇죠. 예. 그렇다면은 음질이 중요하겠죠. 예. 과연 오렌더 A1000은 이거를 위해서, 음질을 위해서 뭐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?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딱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. 네. 처음에는 웬만한 저가형 HDMI ARC 인터페이스가 있는 데는 신경을 안 쓰는 리클럭킹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네. 지금 TCXO 그 클럭이죠. 예, 초정밀 클럭을 사용하잖아요. 네. 이거를 개별 디지털 입력 단자에 다 붙인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그 시간축 오차를 보통 지토라고 그러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지토를 확 줄인 정말 더 정확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점이 첫 번째고요. 예. 예. 두 번째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 내장 DAC가 좋잖아요. 예. 그 AKM의 2022년에 나온 신형칩 AK4490 REQ 칩을 써갖고 네. 좀 더 그 컨버팅을 확실히 하게 할 수 있다. 이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. 네.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는 전원부입니다. 지금 네. 리니어 전원부를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나눠서 설계를 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전기적 간섭, 노이즈 네. 제거 이런 효과 때문에 좀 더 SMB가 좋은 사운드를 뿌려줄 수가 있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이거 뭐 멀티 채널 지원하는 뭐 이거 홈시어터 막 시스템. 여러 가지 막 스피커 달아놓고 막 그렇게 세팅해서 영화나 뭐 이런 거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음악 듣는 사람들은 투 채널로만 예, 영상 막 그 라이브 실황들 예, 그렇죠. 이런 것들을 자신이 애써 갖고 놓은 하이파이 오디오를 놔두고 TV 스피커로 듣는다. 그렇죠. 이거는 너무 안타깝잖아요. 예, 그렇죠. 그런 분들한테는 이 기기가 있으면 사실 영상뿐만 아니라 음향까지 훨씬 더 예, 좋은 음질로 즐길 수 있어서 음악의 감동이 훨씬 더 배가 되지 않을까, 그렇게 그렇죠. 생각이 듭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하이파이 오디오를 더욱 생동감 있게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. TV, 유튜브를 갖고 오는 건데 그렇죠. 그 훌륭한 하나의 메신저 역할을 해주는 게 네. HDMI ARC다. 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, 이걸 준비해 오신 거구나. 멘트를... 야. 아, 감사합니다.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네 모습도 나에게
네,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오랜더 A1000에 예, 탑재된 HDMI ARC 입력의 활용과 그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